글루텐프리이면서 저장성과 칼슘이 풍부하여 슈퍼곡물로 평가받는 핑거 수술을 이용한 고소한 호두 당근빵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재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오늘의 주인공 핑거 수술 가루예요. 한 컵. 그 다음 귀리 겨 한 컵. 오트 브레인이라고 하죠. 액티브 드라이 이스트 한 테이블 스푼이에요. 1 테이블 스푼. 그 다음 하얀 밀가루 반 컵과 두 개의 달걀이 필요합니다. 이것들을 잘 섞어주고요. 그 다음 여기에 다져진 캐럿, 당근을 넣고요. 3분의 1컵의 올리브 오일과 꿀 한 숟가락 넣고 하얀 밀가루를 더 추가해서 반죽을 해줄 거예요. 아주 부드럽게 반죽을 해줘요. 빵 반죽하는 것처럼 치대서 그 다음에 이것을 잘 보관할 텐데요. 바로 만들지 않고 반죽한 볼에 랩을 씌워서 이것을 냉장고에 넣어둘 거예요. 자라가시기 전에 바로 넣어주셔도 되고요. 다음날 냉장고에서 반죽을 꺼내서 이 안에 호두를 충분히 넣고 성형을 해주는 거예요. 잘 치대서 호두가 잘 안에 들어가도록 반죽을 하면서 빵 모양을 만들어요. 모양을 다 만들었으면 오븐을 예열하는 동안에 잠깐 옆으로 밀쳐주고요. 그 다음에 오븐을 예열해서 처음에는 30분을 구워요. 낮은 온도예요. 250화씨, 121도 섭씨네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이킹 할 때는 300도로 올려서 다시 30분을 굽는 거예요. 총 1시간 정도 구우면 되고 아주 잘 구워졌네요. 빵빵하게. 당근 빛깔도 살짝살짝 보이고요. 안에는 호두가 많이 보이죠?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빵을 굽고 있는데요. 첫 번째 구운 거고 두 번째 구운 거고요. 이건 세 번째 만든 빵인데요. 통통하고 크고 시골빵 향기가 물씬 나는 빵이 만들어졌어요. 이런 레시피는 인터넷에 없죠. 제가 만든 창작한 빵이니까요.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. 유진스 오가닉 키친